저희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성 특약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할 것은 이제 차량용 영상 기록 장치, 즉 블랙박스죠. 블랙박스를 장착했을 때 할인해주는 특별 약관이에요. 이제 워낙 자동차 보험 관련 특약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그나마 많은 보험사들이 공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들 위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가입 대상은 당연히 고 차량용 영상 기록 장치, 즉 블랙박스를 장착한 경우에 한해서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겠죠. 블랙박스를 장착한 경우에 한해서 요 해당 특약을 가입 부과를 함으로써 이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그런 내용의 제도성 특약이고요. 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자 가입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이러이러한 경우 해당됐을 때는 이 특약을 가입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3년 이내의 기간 잘 확인하시고요. 어떨 때 제한을 할 수가 있느냐. 이 특약을 가입을 해서 할인받은 보험료가 있었을 거잖아요. 근데 그 보험료에 추징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그 추징을 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다가 반환하지 않았다. 그 사실이 확인됐다. 그러하면 이제 이 블랙박스 할인 특약에 대한 가입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보험회사가 어쨌든 간에 그냥 단순히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다. 구두상으로 이거를 무조건 인수할 순 없잖아요. 그래서 이 블랙박스 장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 나올 텐데 계약 전 알림 규정에 따라 이제 이런저러한 것들을 요청을 합니다. 근데 그 요청한 사항을 제출을 하지 않거나 혹은 뭐 허위나 조작을 하거나 그렇게 제출을 했을 때그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는 요 관련 특약을 가입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여기 다 아시겠지만 차량용 영상 기록 장치라는 것은 그 영상 기록 장치를 통해서 영상 정보 등을 기록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. 블랙박스 얘기하는 거예요. 차량에 고정 장착된 전용 기기를 말한다. 여기 예외사항이 있죠. 대신에 휴대전화. 요즘에 이제 그 워낙 다양하게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으로 또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나 태블릿 PC 등의 이제 어플, 그 어플을 통 탑재해가지고 사용되는 블랙박스, 그거는 이 블랙박스 할인 관련 특별 약관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명백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할 때, 이행해야 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어떤 게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요. 자, 그 의무의 대상자는 당연히 계약자와 피보험자이고요. 이 특별약관 가입을 할 때,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이 블랙박스, 차량용 영상 기록 장치에 대한 정보를 회사에 알려줘야 돼요. 그 정보엔 뭐가 있느냐? 어디 회사 거냐? 그리고 모델명은 뭐냐? 그리고 그 각각의 블랙박스마다 부여하고 있는 제품 식별 번호가 있습니다. 이런 제품 식별 번호 등, 이런 것 등을 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험회사의 각각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차량용 영상 기록 장치가 그 자동차에 장착이 잘돼 있는지 그 사진, 그걸 제출해야 됩니다. 아까 설명드렸죠. 그냥 나 블랙박스 달고 있으니까 할인해줘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증빙자료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자동차에 그 블랙박스가 잘 장착이 돼 있는지 그 해당 사진을 제출해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대신에 이제 해당 장치가 차량을 출수할 때왜 그런 거 있죠? 이렇게 별도로 그 일단은 향후에 내가 직접 블랙박스를 구입해가지고 장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은 그 자동차 자체에 한마디로 옵션으로 달려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차량 출수할 때 자동차 제조사의 블랙박스가 그냥 표준으로 달려있는 거다. 아니면 옵션으로 내가 장착을 했다. 이런 거는 이제 사실상 보험회사에서 그 차량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하면 굳이 이런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가입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는 원래 내 차에 그냥 처음에 출수할 때부터 블랙박스가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옵션 사항이어서 내가 비용을 더 주고 옵션 선택을 해서 차량 구입을 했다라든지 그런 경우는 어차피 차량 정보 확인할 때다 미리 확인되니까 굳이 사진을 안 내도 되고 대신에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향후에 필요에 의해서 별도의 블랙박스를 구입해서 장착한 경우, 그런 경우는 사진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
그래서 가입을 할 때는 이렇게 차량이랑 차량 번호가 명확하게 이렇게 확인되게끔 차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촬영을 하고 또 이렇게 자동차 안에 블랙박스가 장착된 그런 사진 요렇게 두 가지를 촬영을 해서 보험사 측에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